네, 컴퍼니 백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번외편. 그래서 오늘 2%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셀트리온 회계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반응이. 그래서 준비하신 거에 뭐 절반도 다 설명 못 하셔서 특별히 번외편으로 한번 녹화로 한번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 자, 아마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주 유효 영상도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따라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오늘 어려운 회계 얘기인데.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지난번에 배운 거를 한번 빠르게 네. 복습을 해볼게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둘이 지분 관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각각 갖고는 네, 있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각 지분 관계가 없어서 회계 관계가 그래서 복잡한데 남의 회사처럼 연결 기준으로 안 하고 네, 남의 맞습니다. 회사처럼 회계 연결 회계 기준을 잡지 못한 각각의 회계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헬스케어가 만든 그 바이오시밀러 원료 의약품을 헬스케어로 보내는데 셀트리온이 만든 것을 셀트리온이 만든 걸 헬스케어로 헬스케어로 보내는데 헬스케어니 갖고 있는 그 재고 자산, 가져온 밀가루. 네. 이 밀가루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 재고 자산을 늘 재평가를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재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밀가루가 유통기한이 있듯이 네. 바이오시밀러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유통기한을 늘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재고 자산을 제대로 잡은 게 맞다는 주장과 아니다. 그렇게 유통기한을 막네 마음대로 늘리면 어떡하냐. 제대로 반영해야지 하는 논란이 있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란이었고. 그 이제 맘대로 늘려서 잘못이 아니고 헬스케어가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일지라도 식약처의 일정한 그 절차를 식약처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 아, 될수 있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유통기한을 연장을 하고 또 연장시켜서 실제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문짝 늘어납니다. 짤막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 뭐 이제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결산하는 그 시점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을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이니까. 예. 그래서 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막 가공을 해서 판매용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임박하기 때문에 그 결산 시점에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유통기한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여기서 뭐 평가 손실을 크게 반영했다가, 또 유통기한 연장되고 나면 그 평가 손실을 반영했던 것을 다시 또 환입을 시킨다든지, 이게 오히려 좀그 정확한 그 회계 정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항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함부로 연장했다 그러면 안 되겠네. 네, 함부로 네, 그건 연장은 아니고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건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 고객사들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해외 고객사들한테 맺을 때 사후정산이라는 걸 해준다.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고 그렇죠. 그 마진은 보장해주는데 그 가격이 시장 가격, 약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면 그거에 따라서 마진을 적절한 마진을 보장해주면 내가 먹는 부분이 작아지니 그 재고 자산을 사후정산 때문에 이제 조금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셀트리온 입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은 우리가 뭐꼭 분기별로 계약한 게 아니다. 사후정산을 반기별로 혹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한 경우는 그때 맞춰서 회계에 반영한 거다라는 주장이고. 당국에서 보기에는 야 분기별로 그걸 다 해야지 원칙적으로 해야지 그걸 니들 마음대로 분기별 연간으로 하면 어떡하니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는 분기마다 공시를 하니까 각 분기마다 상황에 맞는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흐름표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그 글로벌 유통사하고 그 판매 공급 계약을 하면서
유통사들한테 일정한 마진을 항상 보장해주기로 계약을 했죠.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가 을이니까 네, 유통사들이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네. 슈퍼갑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사들하고는 분기 단위로 그 사후 정산을 해주기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가 유통사에 좀 비싸게 약을 팔았는데 뭐 약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유통사들이 약속된 30% 마진을 못 먹을 상황에 있다. 그러면 헬스케어가 그 30% 마진을 보장해주는 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근데 대부분 유통사들하고는 이제 분기 단위로 다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소수의 이제 그 유통사들은 반기 뭐 또는 그 이제 연간 단위로 사후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는데 뭐 헬스케어는 약자다 보니까 그걸 그 대형 그 소수의 대형 유통사들한테 아 이거 분기 단위로 정확하게 합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분기 정산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소수 유통사들하고 반기 또는 뭐 연간으로 정산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은 이것도 정확하게 그 분기 단위로 정산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정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거죠. 그런 거고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뭐 그거 정말 소수인데 네,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뭘 누락시키거나 부풀린다든지 뭐 뺐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넣었다든지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 네. 따박따박 분기마다 이제 정확하게 안 했던 부분이 이제 약간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 재무제표는 이제 분기마다 정확한 뭐 그 손익이 나가야 되는 건 네. 맞기는 네. 맞죠. 네. 맞기는 맞는데 그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이 바이오 특히 의약품의 그 사후 정산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변동 대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후 정산에서 발생되는 변동 대가 부분에 대한 그런 특수성이나 그런 인식 차이가 당국하고 회사 간에 이제 존재를 한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얘기는 이것만 들으시면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건 1편에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고 오늘은 그때 못다 했던 얘기 요것만 예. 있는 건 아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상당량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사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감독 당국이 감리를 해서 더군다나 4년 이상의 감리를 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그러니까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3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이제 감리 조치안을 통보를 했는데 이 감리 조치안 자체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일부 흘러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회사 쪽에서 흘리거나 당국에서 흘려버리면 일부 그게 밖으로 나올 수는 있죠. 네. 그런데 회사 쪽에서 자기들이 감리 조치안 받은 것을 그치. 우리가 이런 감리 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흘릴 리는 없고 네. 흘린다고 네. 하면 당국에서 네. 이제 어떤 뭐 특정한 목적 하에서 이제 슬쩍슬쩍 흘릴 수는 있겠죠. 네, 당국에서 흘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흘러나온 정보는 그렇게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점지적 관찰자 시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감리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당국이 어떤 식으로 감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따다다닥 지적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이 회사를 관찰을 해왔고 예. 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네. 수시로 이 회사에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때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취재도 해오고 또 당국의 이제 그 당국 주변에서도 제가 또 취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오거든요. 예. 아 당국이 예. 어떤 것을 지적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회사의 그 항변은 무엇일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네. 갖고 온 거는
제가 양을 제법 많이 가져오면서 항상 예. 이제 이 회계 이슈를 가지고 가면 제가 생각한 시간에 꽃배기가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다 좀 네. 알고 있으니까 아, 이 정도 같으면 한 시간이면 이걸 다 소화한다고 해서 예. 갖고 가는데 듣는 분들은 이제 자꾸 고개가 갸웃갸웃 되니까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또 설명해드리고 아, 설명해드리고 네. 질문 받고 설명해드리다 보면 네. 예정된 것에 한 30% 40% 50%도 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 갖고 나온 자료의 한 절반 정도도 이제 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프로님하고 이렇게 예. 번외편을 따로 제작을 네.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나머지 못한 부분을 또 추렸습니다. 그걸 또 그나마 그것도 추려 굉장히 지금 꽉꽉꽉꽉 눌러가지고 네. 아 이건 조금 어렵겠다 난해하겠다 싶은 것은 네. 빼고 그나마 조금 쉬운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네. 제가 쉽다고 생각해도 역시 회계 이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렵다 네. 그런 것을 네. 말씀드리면서 네.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그룹의 2017년도 당시에 지배구조를 네. 그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저번 시간에도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2017년 그 당시에 이 서정진 회장이 이제 홀딩스하고 캐스케어 이렇게 가지고 있고 홀딩스 밑에 셀트리온이 있고 네. 셀트리온 밑에 이제 제약이 이렇게 있죠. 셀트리온하고 제약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연결 회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헬스케어는 또 이제 원 에코티 파트너스 또 네. 아이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테마셋 계열의 펀드 그다음에 예. JP모건 계열의 사모펀드 이 두 군데가 합계 31% 이렇게 투자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두 명의 사외 이사를 헬스케어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일종의 이제 경영 감시 이제 기능을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간의 관계는 지분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쪽은 뭐 지분법 회계도 적용이 안 되고 그 연결 재무제표도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연결 회계, 지분법 회계 이제 다 배제되는 관계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관계는 있는데 알고 보면 관계 없는 회사. 예예 예, 뭐 셀트리온 그룹 계열은 네. 맞아요. 공정거래법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셀트리온 그룹의 계열 회사들이죠. 네, 그런데 네. 회계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각각 따로 그렇죠. 따로 지분이 단 한 주도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분이 뭐 한 20%가 넘는다 아니면 뭐 20% 미만이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서 네. 적어도 지분법 회계라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뭐 지분이 단 한 주도 없기 때문에 지분법 회계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네.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네. 그래서 과실 이건 또 이제 실수죠. 단순 실수. 이제 중과실. 과실은 과실이 돼 굉장히 중하다. 실수로 크게 했구나. 네, 이거. 실수로 크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의가 있습니다. 고의.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된다. 회계 기준의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회계 처리를 아하. 해버리는 경우죠. 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고의 분식 회계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그 셀트리온 그룹이 그 회계 기준을 위반한 그 주기간 주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그 기간을 이렇게 제가 추정키로는 헬스케어의 상장 전후의 기간입니다. 아. 헬스케어의 상장 전후의 기간에 뭐 재고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 회계상의 그 기준 위반 상황이 발생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가 좀 예민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이 지금 당국은 셀트리온 그룹의 그 회계 기준 위반을 지금 당국은 그 고의 분식 회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고의 분식 회계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고의 분식 회계 같은 경우는 그 고의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범죄의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범죄의 동기가 있듯이 이 고의분식 회계를 했다고 하면 그 분식 회계에 그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조치 통보가 나갈 때는 그 뭐 분식 회계의 동기까지도 다 이렇게 적시를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고의분식 회계를 했다고 해서 그 지금 재판까지 회계 기준 위반에 예. 대한 그 재판까지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국에서 제시한 그 고의분식 회계의 동기가 뭐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간에 그 합병을 할 때 합병 사전과 사후에 타당성
그 확보. 합병 전에는 두 회사 간의 합병 비율이 타당하다 하는 타당성을 확보를 하고 또 뭐 합병 이후에는 그 당시에 합병이 옳았다 하는 그 타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이제 저질렀다. 그러니까 합병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당국이 지적하고 있는 고위 분식의 뭐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국이 지적하고 있는 그 동기하고 그 다음에 그 회계 기준 위반의 내용이 상당 부분 그 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쭉 앞으로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쭉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끔질끔 감리가 진행되고 감리 결과가 증선 위에 올라가고 하면 그 삼바에 뭐 예를 보건대 또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찔끔찔끔찔끔찔끔 이제 보도가 될 때 이런 포인트 당국이 보고 있는 그 고위분식 회계 동기가 뭐냐 동기가? 그리고 그 셀트리온 그룹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내용은 뭐냐 이걸 좀 주의 깊게 매치를 시켜서 보시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가 없는 경우면 고의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위분식에게는. 그러니까 당국에서 어떤 동기를 추정을 했어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너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회계를 조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동기가 없으면은 다 과실이냐 중과실이냐의 문제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이 고의 분식 회계로 잡는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제 동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동기가 뭐 당국의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기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수사기관 같으면 뭐 압수수색을 하고 온갖 거를 다 뒤져서 뭐 오고 간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다 보다 보면 아, 이 자식들 이런 동기 때문에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감리라고 하는 것은 회사로부터 임의의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그것을 보고 이제 셀이 패는 거기 때문에 그 이 동기라고 하는 게 회사 쪽에서 자발적으로 아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분식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그 당국의 추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아 이놈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헬스케어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그 시장 일각으로부터 좀 계속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안 좋은 그 이미지 또 안 좋은 시각을 계속 받아왔던 거는 두 회사가 연결 회계를 안 하다 보니까 지분 거래가 없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헬스케어에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매출과 이익으로 그렇지. 반영이 되는 거고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헬스케어는 그것을 받아서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유통사의 외부에 판매를 해야지 이제 매출과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헬스케어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판매가 덜 될 때니까. 초기에는 자, 이게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의 램시마라고 하는 이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 시판 허가를 받은 게 13년 9월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북유럽 지역의 램시마 판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리온하고. 아마 이 앞에도 몇 개의 유통사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판 허가가 딱 나오고 나면 유통사들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판 그 허가 신청을 하는 단계 아니면 그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하는 단계 아니면 그거보다도 조금 앞선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품목 허가 신청, 시판 허가 신청이 들어갈 거다 하면서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 유통사들하고 계약을 먼저 하고 시판허가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시판허가 나오기 전에 일부 물량이 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물론 이제 시판허가가 나고 나서 이렇게 램시마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전에 이제 경우도 있고 그전에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 트룩시마 판매 계약 체결이 되죠. 그죠? 네. 트룩시마 프랑스 스페인 네. 그리고 서남부 유럽의 뭐 6개국 해서 이렇게 쭉 트룩시마 판매 계약이 체결되죠. 예. 트룩시마 유럽 판매 허가는 그보다도 한참 뒤에 나오죠. 2015년에 판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2017년 초에 트룩시마의 시판 허가가 떨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판매 계약은 이미 이렇게 셀트리온은 뭐 약을 이제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서 판매 계약을 하면서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는 그 약에 대한 그 판권을 글로벌 유통사들이 판권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도 약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된 약의 일부 그 유통 물량을 구매를 해서 가져갑니다. 서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럼 시판 허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팔겠다는 전략인 거네요. 예, 예. 시판 허가 떨어지면 이제 바로 쭉 이제 판매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다음 것도 봐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이게 이제 허주마 시판 허가는 18년 초에 나왔지만 그 전에 판매 글로벌 유통사들하고 그 판매 계약이 다 체결되는 겁니다. 이제 트룩시마 미국 그 시판 허가는 18년 11월이지만 그 전에 글로벌 유통사들하고 상당 부분 계약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자, 12년도에 13년도에 시판 허가가 나오기 전에 셀트리온은 시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약을 생산하고 있었고 생산한 약을 셀트리온이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가지고 가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되고 헬스케어도 그것을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판매는 못합니다. 아직 이제 아무래도 시판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일부 유통사들하고 이렇게 거래는 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매출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재고가 이제 많이 누적돼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왜 이렇게 재고가 누적되느냐 그 이유를 좀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판매권 부여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판권을 부여를 하죠. 자, 글로벌 판권 너네들이 가져가 헬스케어. 너네들이 가져가 우리가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글로벌 판권을 여기서 당사가 누구예요?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죠. 당사는? 자, 헬스케어는 셀트리온하고 판권 그 기본 부여 계약에 따라서 그 시판 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전에 셀트리온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매입할 의무가 존재한다. 의무가 있어요? 네. 환불과 취소 불가하다. 이게 그 헬스케어가 IPO를 할 때 그 증권 신고서 공시를 통해서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예. IPO 할 때 회사가 증권 신고서 공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회사의 뭐 사업 위험, 투자 위험,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공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셀트리온하고 판권 부여 기본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판권을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판권을 받는 대가로 그 시판 허가 받기 전이라도 유럽이나 미국 시판 허가 전이라도 헬스케어가 의무적으로 서로 계약한 일정 물량을 매입해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밀가루를 미리 반드시 사와야 된다. 재고로 쌓아놔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그 판권 어떻게 보면 판권을 받는 대가로 그 대신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매입하겠다. 네. 이런 그 판권 부여와 그 매입 의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결과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헬스케어가 그 IPO 할 때 우리 회사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뭔가 이게 충분히 그 물량 제조를 못할 경우에는 회사의 그 영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예.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쪽 표로 가보면 요건 헬스케어 재무제표죠? 예, 헬스케어. 예, 그러니까 예. 매출은 338억밖에 안 되지만 2012년도에 재고는 한 6,7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이 20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렵에 그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가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야, 뭐야? 그 팔지도 못하면서 헬스케어 실적 그 좋게 꾸밀려고 셀트리온 실적 좋게 꾸밀려고 헬스케어 이용해가지고 헬스케어한테 엄청나게 좀 밀어내게 했구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 셀트리온 그룹을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 비밀리에 뭐 물량이 가고 헬스케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숨겨져 있는 존재고 그래서 마치 네. 셀트리온이 네. 막 외부의 뭐 글로벌 네. 유통사들한테 판매를 한 것처럼 헬스케어라는 존재를 숨겨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 과 헬스케어가 다 이렇게 다 공시를 그렇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로서의 공시를 하게 되고 또 헬스케어도 비상장사지만 일정 사이즈 이상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 보고서 공시를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두 회사 간의 관계가 전혀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출을 어떤 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시장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아, 셀트리온이 매출과 이익이 발생돼도 헬스케어의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 아, 이게 헬스케어한테 엄청나게 많은 재고가 갔구나. 아. 헬스케어한테 밀어낸 재고 효과로 셀트리온이 저렇게 매출 이익이 네. 발생됐구나 예.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20배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셀트리온 그룹 사람들을 한번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예. 접촉을 하면서 지분 구조 같은 거, 너네도 왜 이런 식으로 지분 구조를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고 자산 문제 이런 걸 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재고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만 보면 안 되고 이 의약품의 재고 자산을 자기들 재고 정책으로는 그 한 9개월 정도를 그냥 그 안전 재고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의약품은 한 9개월 정도 재고는 계속 유지를 해놓고 된다. 가겠다는 겁니다. 아. 9개월 정도 재고는 유지를 해놓고 가는데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간의 관계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서 일정 재고를 갖고 가는 거고 예. 헬스케어하고 글로벌 유통사 간에도 재고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유통사들도 일정 재고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하고. 아, 예. 네. 왜냐하면 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생산 라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반도체 라인에 순간적으로 정전이 오면 그 당시에 라인에 있었던 웨이퍼들은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다 폐기하고 새로 웨이퍼 투입해서 하기 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요소에 의해서 뭐 공장이 오염됐다든지 뭐 이런 요소가 발견되면 뭐 그 저 걸레 갖고 와서 씩씩 닦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전면적으로 다 라인을 새로 다 검사하고 미국 FDI나 뭐 네. 유럽의 EMA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다 검사를 하고 가동해서 다시 이제 다 검증을 받고 하는 사람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냥 쌓아놓는 게 예. 당연한 관행이군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래서 원료 의약품에서 완제품까지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리드 타임 이 자체가 예. 굉장히 이제 길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재고를 상당 부분 이제 갖고 가는데 예. 다른 그 제약사나 바이오시밀러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그 안전 재고 이 규모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20배 그러니까 예. 매출액 그러니까 그때는 20배였다는 판 거죠. 판 거에 비해서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재고 정책은 회사마다 이제 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 네. 재고를 갖고 갈 것이냐. 네. 그럼 자기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성격, 또 이제 자기들의 어떤 매출 성장세, 또 글로벌 유통사들과의 계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 통계적으로 네. 분석해서 네. 재고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게 그게 안전 재고고 적정 재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셀트리온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은 분명히 재고 수준을 상당 부분 갖고 가는 회사는 맞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셀트리온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한 9개월 내지 10개월 아. 정도의 재고는 유지를 해서 가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판다고 해서. 왜냐하면 네.
재고는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그 품목 그 판매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유통사들이 달려들어서 우리한테 약 달라 그러면 글로벌 유통사들한테도 다 어느 정도 그 재고를 유지해 주기로 계약이 돼 있고 예.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와야 되는 또 매일 물량도 있기 때문에 예. 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 예.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고는 기본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이 많이 팔리고 하면 재고는 떨어지겠네. 그것은 일반적인 제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도 예. 반도체가 막 엄청나게 잘 팔려버리면 그 기간에는 재고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는 항상 일정한 재고를 이렇게 유지해서 예.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장사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되면 재고를 오히려 좀 증가를 시키는 부분도 예.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고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고 매출의 성장세를 봐야 됩니다. 매출 대비해서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12년도에 20배여서 예. 한번 보세요. 해가 가면서 확 줄어드네요.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자, 6.4, 7.0, 3.4, 1.9, 1.7 했다가 2018년도에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상황이 예. 2점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1.47, 1.25, 21년은 추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매출은 작년치 정도 나오고 재고가 어느 정도 조금 는다고 봤을 때 한 1.3 정도 나오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의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의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재고 매출 대비해서 재고 자산의 목표치는 한 1 정도, 1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에는 지금 미달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매출 대비해서 매출이 338, 1452, 1600, 4000, 7000, 9000, 1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았고 1조 1천, 1조 6천, 올해도 1조 6천 하니까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은 뭐 실체가 없는 회사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매출 1조 6천을 실체가 없는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는 그렇죠.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2012년도 보면 그때도 말씀하셨던 저거는 그러니까 그때 시판허가가 안 났을 때 시판허가 전이죠. 렌시마 시판허가 전입니다. 재고를 먼저 있을 때. 예. 의무적으로 떠안아와야 됐을 때니까 당연히 재고자산이 예. 높고 매출은 재고자산이 높고 매출은 아마 일부 유통사하고 이제 소액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예. 소량 거래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13년도에는 이제 유럽 그 식품의약청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서 허가가 떨어지는 그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허가가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증가한 거고 계속해서 투룩시마, 예. 허주마 음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램시마 이제 SC 제형 이렇게 확대되면서 매출은 당연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매출에 따라서 재고도 늘어나지만 그 매출 대비해서 재고 자산의 배수는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1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1보다 더 내려가서 뭐 한 0.9, 0.8 하여튼 0.89 내지 1 정도 그 정도를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안정된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판권 부여 계약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 예.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당국의 감리 조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예.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 취재를 못했는데 아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2018년도 당시에 매체에 의해서 많이 기사화도 된 내용이니까 예.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2분기에 예. 헬스케어가 이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자, 2008년 7년 하여튼 그 바이오시밀러 아주 개발 초창기에 예. 바이오시밀러 개발 초창기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판권 부여를 했다고 했죠. 네가 해외에다 열심히 팔아봐라. 그렇죠. 우리는 예. 만들 테니.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개발하고 제조하고 뭐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글로벌 그
판 글로벌 그 판매 네트워크 만들고 뭐 각 이제 가서 협상하고 예. 뭐 이런 업무는 너네들이 해라. 영업사원. 그렇죠. 판권. 네. 판권을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셀트리온이 뭐 바이오시밀러죠. 램시만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저놈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서정진 뭐 옛날에 뭐 대우에 근무했는데 뭐 대우에 있을 때도 무슨 뭐 의학 쪽에 뭐 전혀 관계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게 신약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사실상 신약의 범가는 글자 그대로 합성의약품이 아니고 바이오의약품인데 저놈들이 무슨 바이오의약품이야 저 새끼들 사기꾼들 어? 장난치는 놈들 초창기에 뭐 초창기에 그 셀트리온은 또 우회해서 상장하고 하다 보니까 뭐 서정진은 사기꾼이었죠. 서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완전 뭐 사기꾼으로 취급받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에 셀트리온이 이제 헬스케어한테 그냥 판권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돈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아하. 계약에 의해서 판권 부여 그냥 판권은 예. 너네들 갖고 네. 가 네. 해서 이제 헬스케어가 판권을 이렇게 갖고 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헬스케어가 이제 막 뺑이 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판매 네트워크를 만들고 글로벌 유통사하고 계약 관계를 만들고 전부 다 그 무형의 이제 글로벌 예. 그 네트워크를 형성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판권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판권의 아, 가치가 아하. 이 판권은 돈이 되는 판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어떤 농가가 있습니다. 예. 제주도의 어떤 농가에서 파인애플을 저기 이제 한번 재배를 해보자. 예, 예. 그래서 해외에 한번 팔아보자 이 파인애플을. 근데 뭐 제주도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게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파인애플을 만들어서 막 미국 유럽으로 뭐 하는데 예. 한국의 제주도에서 만든 그 뭐 파인애플이라는 게 그게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쵸. 뭐 한국의 파인애플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런 그 이 가능성이 이제 뭐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죠. 그때 있죠. 이제 안프로가 예. 제주도 농가에 가가지고 나한테 그 이 판권을 달라 그러면 내가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팔아보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농가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제주도 파인애플 그 글로벌 판권 전체 이제 뭐 국내 포함해서 전 세계 판권을 안승찬에게 뭐 부여한다. 그럼 이제 안프로가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안프로가 또 뭐 글로벌 하잖아요. 전 세계 또 지인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예. 그 글로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농산물 유통상들하고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농가에서 재배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네. 그러면 네. 그 판권이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받았어. 한번 해봐 이런 해봐 거겠지. 그러면서 그냥 준 겁니다. 그냥 준 거고 그 대신에 그 농가에서는 아이 그래도 조금 내가 의무적으로 좀 사줄게. 그래서 이제 나한테 판권을 주고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는 이만큼 사 줄게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하게 막 판매를 하다 보면 네. 이 이제 와 제주도 파인애플이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 이게 뭐 다른 데보다도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 이게 아주 품질도 좋아. 이렇게 알려지면서 막 미국 유럽 뭐 이런 쪽에 뭐 쪽에서 막 이제 제주도 파인애플 이제 막 그 기분 좋아요. 뭐 팔고 싶은 유통사들도 네.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안프로가 가지고 있는 그 판권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유통사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유통사들한테 판권 대가를 받는 겁니다. 아. 약을 파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너네한테 그 요 유럽 이 지역은 너네가 독점해. 예. 미국은 너네가 독점해. 그리고 서유럽은 너네가 독점해. 북유럽은 너네가 독점해. 요 아시아권은 너네가 팔아봐. 그러면서 판권 대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권의 가치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프로가 막 이게 글로벌 판권을 막 이렇게 예. 가지고 하다가 예. 아니 뭐 국내는 이제 시장이 좀 작단 말입니다. 예. 국내에는 예. 그러니까 뭐 국내 판권은 아유 그냥 그 제주도 농가에 그 당신들이 그냥 국내 판권을 갖고 가서 가세요. 장사를 해보셔요. 그러는데 이제
그 안프로가 국내 판권을 이제 제주도 농가한테 줄 때는 그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권이 가치가 생겨버렸거든요. 이걸 무상으로 주게 되면 공정거래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세법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제주도 농가한테 주지 않으면 안프로가 갖고 있으면 그렇죠. 크지는 않더라도 네. 여기서 이게 돈이 되는 그 판권이거든요. 돈이 되는 판권인데 돈으로서의 그 어떤 수익적 가치가 있는 판권을 제주 농가한테 네. 아유 네. 국내는 이제 네. 글로벌 하느라고 이제 국내는 뭐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해보시오 하면서 판권을 줄 때는 이 판권의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업권이죠. 예, 사업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헬스케어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셀트리온한테서 판권을 받아서 글로벌 활동을 통해서 판권의 가치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셀트리온한테 그냥 국내는 셀트리온이 판권을 예. 가지고 그냥 하세요. 국내는 우리가 국내까지 지금 글로벌 확장도 바쁘고 글로벌 또 유통사를 통하지 않고 지금 직판 체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네. 그냥 국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권을 갖고 가서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냥 알아서 사업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판권을 양도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8억 원을 받고 주고 파는 거예요. 네, 그 셀트리온한테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이 218억 원을 헬스케어가 그 매출로 처리를 합니다. 영업 수익으로 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한참 정도 시간이 이게 공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예. 거래를 예. 했던 게 공시가 다 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야 판권은 일종의 무형 자산인데 무형 자산을 이렇게 처분 매각 처분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무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이것은 영업 외의 수익인 거지 영업 매출은 아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감독 당국이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감리를 할 거라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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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면서 뭐 헬스케어에 대한 뭐 감독이 감리 착수를 했네 어쩌네 하는 예. 이제 예. 보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아하.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한번 보세요. 예. 무형 자산을 처분을 했다. 내가 가진 무형 자산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 무형 자산 처분이 되죠. 네. 예. 장부에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5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50만 원의 무형 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것은 회사의 그 본질적인 영업 그과 관련이 없는 거면 당연히 영업 외의 수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권을 장부의 무형 자산으로 잡아 놓지를 않았습니다. 헬스케어 장부에 판권이라는 무형 자산이 없어요. 판권이라는 그냥 팔았다. 나는. 우리가 무형 자산을 외부에서 사오면 그것은 장부의 무형 자산으로 등재를 하죠. 아하. 예를 들어서 내가 빵 장사를 하는데 빵을 맛있게 굽는 어떤 특허를 안프로가 가지고 있다. 예, 예. 그러면 내가 안프로한테 그 특허 좀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래서 나는 빵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서 장사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안프로가 얼마 줄 거냐 했더니 내가 1억에 살게. 그러면 내가 1억을 주고 안프로가 가지고 있는 그 빵 제조 특허를 이렇게 사잖아요. 예. 그러면 내 장부에 그 지식재산권 또는 뭐 산업재산권 해가지고 1억으로 등재한 1억짜리 이제 1억짜리 특허권 그 무형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게 생기는 건데 이 무형 자산을 어떤 회사가 그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예. 자가 창출한 거. 예. 이 자가 창출한 거는 장부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그렇게 해요. 스스로 원래. 만들어낸 거 자가 창출한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인터브랜드에서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그 무형자산 항목에
브랜드 가치에서 수백억이라고 등재가 되진 않거든요. 그것은 삼성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알려져서 스스로 자가 창출한 네. 그 무형 자산이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은 외부에서 취득한 거 구매를 한 거는 아. 그 구매 금액을 딱 이제 무형 자산으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그냥 판권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판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 평가를 할 만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그 판권을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헬스케어가 예. 셀트리온한테 뭐 100억, 200억을 주고 샀다면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 봐라.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거 그냥 뭐 저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도 뭐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하. 이걸 헬스케어가 그냥 돈을 주고 셀트리온한테 예, 사오네 해서 예.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됐을 것이고 이 헬스케어가 이 지금 18년 2분기에 이 판권을 아무런 대가를 안 받고 헬스케어 셀트리온한테 줬다고 하면 이게 네. 더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2018년 1분기에 헬스케어의 그 예.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예. 무형자산의 목록인데 영업권, 소프트웨어, 회원권, 기타 무형자산. 예. 기타 무형자산 이거 한 3억 9천 4억도 안 됩니다. 예. 판권이 없어요. 이 기타 무형자산 안에 판권이 들어있는 것도 판권이 아닙니다. 판권이 아니고 다른 거다? 예. 판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그냥 서로 대가 거래 없이 금전적 거래 없이 그냥 판권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장부에 올리지도 않았고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헬스케어가 글로벌 유통망 바이오시밀러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판권이라고 하는 무형의 그 가치 있는 그 자산이 예, 이렇게 예,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 형성됐다고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장부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자가 창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창출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해서 야, 금액으로 보면 이게 한 5천억 정도 돼. 그래서 탁 판권 5천억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데 저기 있는 영업권은 뭐예요? 그럼 영업권이라고 써요?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거는 이제 뭐 M&A 그 주로 이제 M&A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다른 회사 거 사온 거 뭐 사왔을 때 다른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도 이제 더 비싸게 사온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영업권 이야기하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자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셀트리온의 이 설비를 통해서 이런 이제 가루 형태의 원료약품이 만들어지면 네. 헬스케어로 넘어가서 헬스케어가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서 예. 그 이렇게 알약 상태로 만들고 알약 상태를 포장해서 라벨을 붙여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이런 이 여러 지역의 이제 유통사들하고 가서 협의하고 아니면 직접 이제 그 유통 그 사를 이제 스스로 자회사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대형 제약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판권의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최초에 네. 별 가치가 없던 것이. 근데 이게 헬스케어가 스스로 자가 창출을 했기 때문에 네. 무형 자산이라고 장부에다가 인식을 하진 않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 글로벌 유통사한테 그 판권 부여를 하는 계약을 하고 이 라이센스 피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헬스케어가 이걸 영업 수익으로 매출로 인식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네. 헬스케어가 올리는 매출 내용 중에서 라이센스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예. 19년도에 한 74억, 그 20년도에 188억, 네. 21년도 3분기까지 13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 라이센스 피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헬스케어하고 판권 거래를 한 게. 이것을 그 영업 수익 매출로 다 인식을 해 왔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걸 무형자산 그 앞에서 거래한 그 판권 했느냐. 그 양도 계약에서 218억 받은 것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고요. 예. 또 이게 한미약품의 그 지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한미약품 우리가
그 제약사라고 하면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조해서 팔죠. 또 어떤 약을 수입을 해서 상품 형태로 갖고 와서 팔죠. 그 예.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그다음에 임가공 매출이 있죠. 예. 예. 여기서 약간 이렇게 가공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여기 기술 수출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전에 한번 그 제약사의 기술 수출. 기술 수출 이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잖아요. 라이센스 네. 아웃. 네. 이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판권을 파는 겁니다. 판권. 내가 신약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딱 다른 사람이 사가면서 자 내가 그냥 임상 실험할게 네, 하면서 네. 이렇게 임상 성공 단계 성공할 때마다 너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개발 성공하면 미국 유럽 아시아는 내가 판다 내가 알아서 팔게 네. 그다음에 너한테는 그냥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 로얄티만 줄 거야 그냥 판권 사는 계약입니다 기술 수출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한미 약품의 그 영업 수익 매출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이제 똑같다는 거죠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판권을 셀트리온한테 양도하고 네. 네. 국내 네. 판권이죠 네. 218억 원을 받는 그게 이런 기술 수출 수익 기술 수출 수익도 어차피 그 글로벌 판권을 넘기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격은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그 입장인 거죠. 아니 근데 와 이제 의외로 오늘 걱정하더라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예. 아니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셀트리온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걸 이제 뭐 회계적으로 이제 네. 뭐. 따지고 뭐 들어가면 좀 뭐 다른 요소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네. 성격은 이렇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자, 현대차가 2020년 그 1분기에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예. 근데 매출은 늘어났어요. 예. 그 이유가 자, 원화 약세의 영향도 있습니다. 네. 원화 약세의 영향도 있는데 미국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앱티브하고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합작법인과 관련한 매출 1000억 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덜 팔았는데도 매출이 늘어났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어렵다. 현대차하고 앱티브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합작법인 관련한 매출이 1000억 원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자. 이 현대차하고 앱티브하고 만든 합작법인이 있잖아요. 예. 현대차가 이 합작법인에다가 현대차가 보유한 자율주행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권을 줍니다. 네. 이 합작법인한테 야 우리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이런 게 있어. 이거 너네들도 사용해. 너네들도 사용해. 사용권을 부여를 합니다. 네. 그 가치를 천억 원으로 매겨가지고 그 대신에 야 천억 원짜리 지적재산권 사용권 너네들한테 줬다 합작법인. 그러니까 합작법인 신주를 발행해서 천억 원어치를 나한테 줘. 그래서 신주 천억 원어치를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를 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은 아니지만 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받은 겁니다. 그럼 현대차가 이걸 뭘로 처리를 했겠어요? 아,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을 처분을 한 거네. 무형자산 처분을 하고 천억 원 가치가 있는 신주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네. 노. 현대차의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 중에서도 이제 기타 매출이죠. 매출은 매출인데 예. 영업수익은 영업수익인데 예. 기타 매출 또는 기타 영업수익으로. 아하. 네. 그러니까 영업수익 매출이 이만큼 더 들어오니까 그만큼 영업이익도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그 당시에 늘었어요. 아, 이것도 자기가 사온 게 어디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개발한 거니까 없는 거에서 그렇죠. 개발한 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니까 네. 그래서 이 사용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뭐 어떤 그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예. 하죠. 그 예. 지적재산권을 예. 안프로한테 야 내가 가진 지적재산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저 안프로 써 쓰는 대신에 그냥 내가 무상으로도 줄 수 있지만 우리 사이에 근데 이제 야 그래도 좀 그러니까 100만 원의 거래를 하자. 네. 네. 그러면 내가 이 100만 원을 영업 외의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이런 지적 재산권 사용권을 부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판권을 양도하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게 회사의 그 본질적인 그 주된 영업하고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게 영업 수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사가 어떤 그 신약 물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른 그 해외 그 글로벌 제약사에 판권 글로벌 판권으로 부여해주는 기술 수출 그것도 매출이고 그것도 이제 그냥 매출로 보는 겁니다. 꼭 약을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러네. 약을 사와서 마진 붙여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하. 그러니까 현대차도 자동차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올리는 것도 어허. 매출. 네. 그 다음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다른 회사한테 우리 지적재산권 이거 너네들한 너도 사용해 오픈 시켜주고 그 대신에 그 대가를 1,000억을 받는 거 이것도 현대차의 매출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매출액 종류 중에서 한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뿐 매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밖에서 보면 이거 매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셀트리온께 문제가 된다면 현대차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예. 이거 관련된 이 논란과 관련돼서는 아직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2018년이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이때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때 공시가 나고 언론에서 네. 좀 문제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감독원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한테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도 받았어요. 자료도 다 받고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번에 그 감리 조치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영업 수익 매출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영업 외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매출로 영업 수익으로 인식했던 것을 그냥 영업 외의 수익으로 해가지고 뭐 기타 수수료 수익, 뭐 기타 수수료 매출, 네. 뭐 아니면 판권 양도 수수 뭐 예. 수익, 뭐 하여튼 계정 이름은 아무거나 해가지고 예. 그냥 영업 외로 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영업 외로. 우리 옛날에 그 IFRS 처음 도입되고 나서 네. 네. 뭐 어떤 게 영업 이익 단으로 가고 어떤 게 네. 영업 외의 이익 단으로 간다 하는 거 구별 없이 막 썼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해운 회사는 선박을 판매하고 처분 이익 발생된 것을 그냥 영업 이익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해운 회사는 영업 이익 그냥 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해운업의 본질적인 성격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영업 외의 그 이익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때 IFRS 처음 초기에는 그냥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라. 근데 이제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회사마다 다 회계 처리가 다르니까 이걸 이제 그 금융위에서 다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아 옛날처럼 이런 거 이런 거는 영업 수익 영업 이익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뭐 영업 외의 수익, 영업 외의 비용을 한다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네. 이제 했었거든요.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영업이 물론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만 물론 영업 이익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타 이익으로 하느냐 그게 네.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단기 순이익에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단기 순이익에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의미는 있죠. 아무래도 회사의 영업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이제 이익을 창출했냐는 것이고 이제 영업이 아래에 가면 갑자기 뭐 환율 조건이 유리하게 돼가지고 아. 외환 이익이 엄청나게 났다든지 아하. 아니면 회사가 또 어마어마한 설비를 한 장부상으로 한 200억짜리 설비를 외부에 판매했는데 300억에 판매하는 바람에 100억의 뭐 유형자산 그 처분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회성 그 이익이거나 아니면 예.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그 영업 그 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영업 이익을 보는 게 옳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예.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어디에 넣든지 간에 단기 순이익 산출에는 그냥 똑같이 이제 영향을 예. 미치는 예. 건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만약에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한테 218억에 그 양도했던 그 금액이 영업 이익으로 작용을 못하고 영업 이익 아래에 영업 외의 수익으로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2018년 2분기에 헬스케어는 그 영업 손실이 조금 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영업 손실이 예상되니까 이 영업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다는 거 아니냐? 판권 그 양도 계약을 한 게 아니냐?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그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거래 자체가 이렇게 거래한 것 자체가 그러면 회계 기준 위반이냐 하는 거는 위반이냐? 달리 봐야 되죠. 이게 영업 손실이 나게 생겼네. 그러면 저기 판권을 저쪽에 양도를 해가지고 영업 조금이라도 영업 이익으로 돌려야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래를 한 것이 그러면 이게 회계 기준 위반이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우리는 이제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영업 이익을 내면 뭐 합니까? 그게 뭐 이게 뭐 한 천억, 이천억, 뭐 수천억으로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218억짜리 거래를 해서 손실 날 거를 조금 플러스로 돌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게 보면 모릅니까? 다 아는 거죠. 예, 다 아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영업 이익으로 뭐 전환을 시키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너무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 볼 필요가 있을까? 야, 이게 우리 본회편인데도 본편과 같이 뜨겁. 아니 설명 너무 제가 오늘 사실 들어왔을 때. 네. 회계 2%도 없이 나 혼자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네. 엄청 걱정하면서 들어왔는데 야 그래도 대충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한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제 단련이 된 겁니다. 강처럼 두들길수록 이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야. 단련대 아시죠? 북한의 단련대. 야, 역시 셀트리온 회계에 관련된 논란 이런 이슈들이 있었군요. 제가 설명하는 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밖에 외부의 제3자이기 때문에 다만 오랫동안 회사를 관찰하고 금융당국을 관찰해온 입장에서 이렇게 저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언제쯤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조금 나올까요? 조금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오래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아요. 서로 당국하고 회사 간의 이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이게 감리위원들도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뭐 코스피에서 시총 엄청나게 상위 기업이고 헬스케어는 지금 코스닥 지금 시총 아직도 시총 1위 유지하고 있나요? 제약도 지금 시총이 작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조적 변혁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제약하고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을 지금 합병을 내년까지 합병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단계에 또 있고 지금 사실은 뭐 아직 이제 코로나 지금 또 신종 이제 변이종이 나와가지고 그 코로나 문제도 있는데 하필이면 또 셀트리온이 또 바이오 기업이고 이런 이제 단순히 그 회계적인 이슈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약품의 그 연장 가능성 그것은 이제 또 그 사이언스 어떤 과학적인 문제거든요. 회계 이슈 플러스 어떤 과학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바이오 업체들 그 개발비 있잖아요. 바이오 업체들 그 개발비 문제가 회계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쪽에 당국하고 여기 감리위원이라든지 감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야 바이오 회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감리위원들도 아마 이 바이오 쪽을 처음 들여다보는 감리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쌍방간에 지금 피 터지는 그 공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지금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주시는데 또 번외편도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야, 오늘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셀트리온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쟁점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역시 뭐 백브리핑은 너무 훌륭한 컨텐츠들을 이거는 저희 채널에만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서 보시고 혹시 이걸 우연히 보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언더스탠딩 이걸 찾으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니까 구독 누르셔야지만 이거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임선 대표님 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